함께 있어서 즐거운 여성 남자 그리고 문희정 씨까지 이 시대의 최고의 성남삼녀가 모여 교복 지면 광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교생으로 돌아가 문희정 씨에 대한 애정 공세를 마음껏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생키 뉴스인가에서 안내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신화 분들과 문근영 씨의 교복 지휘한 촬영이 네,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네,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시 또 이 멋진 교복을 입고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오늘 그 문근영 씨와 함께 네.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전혀 그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촬영이었습니다. 네. 촬영 전부터 기분이 몹시 업된 혜성 씨와 전진 씨가 보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는 바로 깜찍한 문근영 씨와 함께 촬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컨셉에 따라 교복을 입고 밴드로 변신한 신화와 문근영 씨. 장난기만 끼로 소문난 신화 여러분들을 혼자 감당하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당황하게 하는 문근영 씨죠? 그래도 질 수 없다!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에 적응하는 문근영 씨였는데요. 옆에서 더욱 신나 보이는 앤디 씨도 보입니다.